안녕하세요. 한컴 라이프 케어 철수 영희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안전자 및 내가 관리한다. 제 4탄 5단체 보조 마스크 커플링 교체약입니다. 이번 작업의 난이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 작업의 난이도는 별 2개로 비교적 쉽게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커플링은 왜 교체해야 되죠? 커플링 쪽에 누기가 발생하거나 커플링 안쪽에 오링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등지개에 다 해당되는 부대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준비물부터 볼까요? 17mm 스패너 2개와 오링을 제거할 때 사용할 송곳, 오링 2개, 면체 커플링 하나, 보조 마스크 커플링 하나입니다. 조립품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위에 부분과 같이 분리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분리하는 영상은 이따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체해 볼까요? 네, 먼저 면체 커플링부터 교체해 볼게요. 이쪽이 면체 커플링인가요? 네, 일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면체 커플링이고요. 꺾어 있는 부분이 보조 마스크 커플링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스패너 두 개를 이용해서 교체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패너 하나로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나머지 스패너 하나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오링을 송곳을 이용해서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새 오링을 교체하겠습니다. 새 면체 커플링을 손으로 충분히 결합을 해주신 후에 다시 한번 스패너 두 개를 이용해서 단단히 고정시켜줍니다. 조립된 부품으로 제공받으실 경우 윗부분을 분리하셔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시추 스패너 두 개로 커플링을 분리해 주시고요. 안쪽에 있는 오링을 분리해 줍니다. 기존에 있는 커플링도 시추 스패너 두 개를 이용해서 분리해 주시고요. 기존에 있는 오링을 제거합니다. 새 오링을 떼어주시고 아까 분리했던 새 커플링을 교체해 줍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스패너 두 개로 단단히 고정시켜 줍니다. 와, 이번엔 너무 쉽네요. 그럼 보조 마스크 커플링은 영희 씨가 해볼까요? 갑자기 제가요? 스패너 하나로 교체해 볼게요. 이번에는 하나만 필요한가요? 네, 보조 마스크 커플링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스패너 하나로 교체 가능합니다. 자, 그럼 교체해 볼게요. 이 부분은 풀어주면 되나요? 네, 맞아요. 자, 정했습니다. Nope. 네,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실게요. 여기는 원래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나요? 영희 씨 운동 좀 하셔야겠네요. 뺐어요. 그럼 새 커플링으로 교체해 볼게요. 모양 같은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는 오링이 안 들어가나요? 물론 오링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링도 껴주겠습니다. 여기 결합이 잘 안되네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등지개를 세워서 수평을 맞추신 다음에 손가락으로 커플링을 눌러주시면서 돌려주시면 훨씬 더 잘 들어갑니다. 와, 좋은가요? 손으로 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돌려주시고요. 스패너를 이용해서 간단히 교정시켜줍니다. 끝인가요? 네, 보조 마스크 커플링까지 교체를 완료했고요. 마지막으로
보조 마스크 커플링도 조립품으로 지급받으셨을 경우에 교체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분리를 하셔서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몽키스패너나 바이스플라이를 이용해서 분리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바이스플라이를 이용해서 분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스플라이어로 단단히 고정을 시켜주신 후에 17mm 스패너를 이용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커플링을 분리하시면 됩니다. 오링이 결합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완료되었습니다. 와. 내가 사용하는 안전장비는 내가 관리한다. 5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영희입니다. 끝인가요? 물어보면 다시 액션.